아멘. 오늘 각자 개인의 하늘의 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빛으로 쫙 갈라졌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3일 겁니다. 고아의 영은 마귀입니다. 마귀. 어둠의 영은 우리 상처가 있는 자리에 와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상처에 붙들려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 상처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찰스 크래프트는 그것을 이제 지새끼와 쓰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감정의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 지새끼들은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아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은 잠자는 영을 끌고 오게 돼 있어요. 잠자는 영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 가문들이 거의 잠자는 영에 붙들려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눈을 뜨고 듣는데 여러분 멍 때리는 거예요. 말씀이요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만 들어가면 졸고 있어요.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닙니다. 잠자는 영에 붙들려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축사해야 됩니다. 영을 정리해야 돼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40년 했는데 이렇게 손 얹어보면 그 속에 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왔다 그러면 이런 혼미하고 혼탁한 것들은 정리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뒤죽박죽이에요. 돼지 식은창처럼 온갖 것들이 그 속에서 다 같이 섞여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괴로워. 본인도.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괴롭습니다. 다 괴롭습니다. 이런 역기능 가정의 영향력은 4대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역기능 가정의 형태는 여러분 혼적인 것에도 있지만 그 혼이 잘못 상처 속에 붙들려 있으면 영은 저절로 들어오거든. 영과 혼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아 심리는 거절감과 나타나는 현상이 같다 그랬어요.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군림하고 과시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구멍.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중독으로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마음의 상처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아 처리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깊이 터치가 되어져야 돼요. 권능의 기름 부음으로 씻어져야 돼요. 보혈로 씻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기도가 있어. 주여 도와주세요. 밥 주세요. 쌀 주세요. 떡 주세요. 그냥 하는 기도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내 개인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늘은 쌀을 달라고 해야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 그런데 기도 자리에 가면 쌀 주세요라는 말을 어디로 다 가버렸어. 다 가버리고 엉뚱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령님이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속에 있는 것을 막 파헤쳐내잖아요. 파헤쳐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파헤쳐낼 때 나도 잊어버렸던 과거의 그 옛 상처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러워서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또 전자동이라서 위로의 영으로 부어주셔요. 그래서 주와 샹샹샹 수와 디바야 수와 디게 수와와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굴을 다독다독다독 디바야 수와 진샤샤샤 송상상상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누가 그렇게 이쁘다고 해주겠어요. 우리 다 이티같이 생겼잖아. 그런데 그 성령에 잡히면 팍 이쁘다고 해줘. 이쁘다고 그렇게 이쁘다고 하고 나면 내면에 또 깊은 데서 또 서러움이 또 올라와. 어디 봐요세 와디 겐소와까 하나님 왜 나를 공부를 안 가르쳐 줬습니까. 비바야소도 조쇼쇼쇼 아버지 왜 그 인간을 만나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감추어져 있던 내면의 서러움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 올라와. 근데 놀라운 게 있어. 지금도 잘 들어야 돼. 대바야 소화가가가가 지버요 소도도도도 왜 나한테 그러셨습니까? 서러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억울함과 서러움이 성령님의 터치와 조명을 받으면 이제 그 시간 뭐로 바뀌느냐? 무기로 바뀌어. 사명으로 바뀌어. 부활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숫덩이와 다이아몬드는 원소기호가 같다는 거 아시잖아요. 압력의 차이 때문에 숫덩이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땐 절대 내면의 서러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깊은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주와 샹샹 띠와 지호 와와와 이러면서 팍 올라오면 그때 성령님이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인도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는 이제 사명이 되고 그것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셔야 돼. 약한 곳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하나님은 변역치 않아요. 나는 잊어버려요. 그때 받은 그 감격으로 그냥 끝나. 왜?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날 영에 맺혀 있어. 영으로 축복한 게 영에 맺혀 있어. 혼과 육의 나는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은요 계산을 다 하고 계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생애 속에 모두 다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때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그때 말했지 않느냐. 우리는 서러움에 그냥 우느라고 정신없이 막 울다가 받은 약속이라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세상의 시간이 지나보니까요 나보다 나를 크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나를 더 크게 하시고 그 아픔들이 전부 다 무기가 된 거예요. 다 무기가 된 거예요. 그때는 왜 아버지 빨리 안 해줘요? 왜 빨리 안 해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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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어머나 빨리 해줬더라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시간에 다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얻어낸 방법이 뭔가 하면 울면 된다. 성령에 붙잡혀서 그날 밤 한바탕 울고 나면 하갈이 방성되고 가여 울었더니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사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여자들은 약속을 못 받았었던 그 여자도 우니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울면 되더라니까. 울면 됩니다. 울면.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이라는 약을 주셔서 상처 때문에 울고 나니까 그 상처에 붙들려 살았던 내가 상처가 날아가 버렸어. 울고 나니 상처 치유받고 약속받고. 상처는 누구나 다 있어요. 문제는 붙들려 사는 게 문제야. 내 상처에 붙들려서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붙들려 사는 바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믿으세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안에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셔요. 하나님은요 멋지게 바꿔주셔요. 멋지게 바꿔주셔. 할렐루야. 우리의 아픔이 다이아몬드가 되도록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놔 주십니다.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아직 다 때가 된 것이 아니여. 아직 여러분 시작도 안 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을 즐거워하셔. 내 백성이 고생하는 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믿으십시오. 반드시 꿈같은 그날은 오고야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물론 지나고 나니 20대 때 받았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억울해서 맨날 성전에 가서 울고 울고 울 때마다 나에게 다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그냥 다 그렇게 다리를 놔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런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서럽고 아프고 너무 힘들었죠. 도대체는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외삼촌 나반 집에 가가지고 농사 짓습니다. 양을 칩니다. 구약의 3대 거부 중에 하나가 야곱 바실레. 여러분 이들은요 거부였어요. 이삭도 거부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적금 들어갖고 거부된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적금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14년 동안은 밥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아니 애는 많이 낳았지 아는 많이 낳았어. 근데 날마다 돈 좀 벌만 하면은 얼마나 장인어른도 개떡 같은지 날마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그 장인어른이 버릴 수도 없고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해서 밤중에 하늘을 보면서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하소연했다니까요. 그 시간까지 내 제 생각에는 한 16년 이래 가지 않았을까. 왜? 삭슬 10번이나 바꾸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거부가 된 건 여러분 10년 만에 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 5년 만에 거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에 구멍을 뚫어버렸어. 그래갖고 쏟아부어버렸어. 돌아부어버렸어. 이 축복을 우리도 받습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부자 된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은 어떻게 부자, 뭘로 나도 어떻게 자고 나니까 이렇게 됐네. 대다수 거부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냥 누가 땅 사라 그래갖고 그냥 샀더니 뛰어버렸어. 집 사라서 그냥 샀더니 뛰어버렸어. 대다수 거부들이 그렇게 얘기해. 축복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처럼 다가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절대로 중간 결산하지 마시고 약속을 믿으세요. 이제는 까짓 거 그놈의 상처 나부랭이
그런 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오른손, 오른손 제껴버려. 통과, 통과. 믿습니까?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툭툭툭 치고 넘어가 버려. 따라하세요. 손해도 좀 보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어떻게 하나만 되겠어. 한 개도 되고 백 개도 되고 천 개도 되고 만 개도 되지. 그 꾸러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 게 뭐야.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버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날마다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그 계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충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어요. 좀 적당히 물이 흐려야 고기도 좀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 보고 이게 적당히 덮어 덮어. 깨닫습니까? 웬만한 건 제껴버리세요. 웬만한 건 덮어버리세요. 웬만한 건 통과해버려. 까짓거 그냥 좀 날 속이는 것 같아. 쏘가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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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10원짜리 따져갖고 절대 부자 안 되니까 제껴버려. 할렐루야. 상처는 잘 극복만 하면 우리가요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잘못 건드리면 그만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잘못 건드렸다 잘 건드렸다의 기준점에 뭐가 있느냐. 용서. 포기버네스라고 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뜻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놔버린다.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대해준다. 아무 일 없을 때처럼 똑같이 대해주는 태도 용서. 그리고 내가 감정으로 붙잡고 있었던 줄 아침에 눈 뜨면 샹 그렇게 말했지 샹 이거 다 있어. 말씀은 묵상 안 하고 그년이 그 말한 거는 다 묵상하고 있다니까. 그 10년씩 가잖아. 그년이 우리 시어머니 년이 그렇게 말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거는 얼마나 세상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다니까. 말씀을 그렇게 외워봐라. 인생이 바뀌지. 용서. 용서해야 됩니다. 시카고 작은 교회에 굶어서 죽은 3살짜리 아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 술 냄새를 풍기는 한 남자가 와서 3살짜리 아이가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기고 가서 35센트라고 하는 돈을 받고 팔아서 술을 마셨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인간도 아니다. 그가 누구냐? 굶어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시카고에 돌아와서 여러분 20년 전 그 어린 아이의 운동화를 가지고 가서 술을 마셨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20년 세월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멜트라드 목사라고 알코올 중독자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완전히 변화돼서 자기 딸을 장례식 해줬던 그 교회에 와서 그 간증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되게 했을까요? 세상에 인간 같지도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뀝니다.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복음의 가치를 두십시오.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복음 때문에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다 끝났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복음의 가치를 두세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변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은 거예요. 소유의 가치를 두는 거지. 이런 곳에다 가치를 두니까 진짜 가치 있어져야 되는 것들이 전부 다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병들어 죽고 내 자손들까지 망가지게 만들고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것 때문에 나도 살고 모든 자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가야 돼요.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감정의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뭐 이건 해줄 수 있어.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용서는요, 반드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나타난 어려움이 뭔가 하면 단절이거든요. 대신관계, 대아관계, 대물관계, 그것만이 아닌 모든 관계 속에서 전부 대인, 대물, 대신, 대아, 자기와의 관계까지도 다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깨졌다는 게 뭐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육신의 아버지, 엄마를 육신의 아버지,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 깊이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 난 나를 사랑하는데. 아니, 그건 집착이야. 나를 존귀하게,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면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적인 집착,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수용하면 내가 너를 수용할 수 있어. 내가 나도 수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수용할 수 있겠어요? 제가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 곳이 양평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개원 컨퍼런스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깨지면서 배운 게 뭐냐면 수용이었어요. 수용의 형상. 손가락 다 이렇게 펼쳐봐요. 길고 짧은 게 있나요 없나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비교. 비교는요, 경쟁을 가져오고 경쟁은요,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게 경쟁이에요. 밤중에도 쫓기고 다니는 거야. 이 경쟁은요, 늘 열등감, 자존심을 가지고 오고요. 경쟁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다 뺏어버려요.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있는데 나는 혼자서 경쟁하고 있어. 그러느라고 잠을 못 자. 미친 짓이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비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수용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린 그분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머리의 신앙이 아니고 여기 깨달아지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누구는 어떻고요, 나한테는 왜 이러시고요, 누구는 어쩌고요, 나는 왜 이러시고요, 그녀는 얼굴도 5층에 옥덜매인데 그렇게 잘 살고 남자를 잘 만나갖고 그렇게 개떡같이 잘 살고 아버지 이러고 맨날 하는 짓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기도 다 끝나고 나면은 막 억울함, 서러움이 올라오면 막 그런 글을 막 주절주절주절주절 하고 있는 거에 너무 억울하고 서러우니까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속에 내면을 누구한테다가 내놓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까놓고 다 얘기할 수 있지.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놓을 수 있으니까. 사람 앞에도 가면 쓴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열 수 있잖아요. 그냥 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던 어느 날 손가락을 내보라 그러시더라고.
갑자기 또 왜 손가락을 내놓으라 그러는지 또 여기요. 그랬더니 손가락의 길이를 보고라 그래도 똑같냐 다르냐. 아, 다 다르지요. 뭐 그런 걸 뭐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 그런 유치한 걸 그래 질문이라고 하냐고. 아, 그런 걸 물으세요. 다 다르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너 그럼 손가락 길이를 똑같이 해봐라. 똑같이 내가 해봤어. 똑같이 하면 무슨 손이냐. 장애인이지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그렇잖아. 심각하게 고민할 게 없어. 손가락 길이가 똑같아지면 어떻게 돼? 장애인이지 뭐. 그러니까 그렇지. 각자의 개성을 다 존중해줘야 된다. 길고 짧고 뚱뚱하고 가늘고. 너는 너야. 너는 너일 뿐이야. 난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어. 넌 너야. 넌 너대로의 너를 네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난 널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왜 넌 나를 인정하지도 않거니와 왜 넌 너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어부어서 네가 보았느냐. 삼손과 묘성이 노루가 새끼를 뵐 때 네 보았느냐. 막 이랬던 그 말씀들이 저에게 막 우주의 신비를 갖다가 들어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듣고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깨진 건 깨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건 온전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기독교의 시제는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 여기서부터 바뀌어지면 믿겠습니다. 좀 더 나아지면 뭐 하겠습니다. 못해 그때 가도. 지금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 바꾸는 거는 그분이 하시겠대. 축복하는 건 그분이 하시겠대. 네가 하는 일은 간단해. 그냥 너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돼. 네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걸 밤새 앉아서 한 거예요. 밤새 밤새 계속 저를 질책하고 말씀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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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고통 같은 눈물은 떨어지고 새벽녘이 됐어요. 머리에 있던 게 가슴에 팍 와닿으면서 오, 내가 어떤 존재지? 나야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내가 너 될 수 없구나. 넌 나 될 수 없구나. 난 나대로의 인생이 있어. 넌 내대로의 인생이 있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막 그냥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맞아. 그것이 뭐 어쨌다고.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그래요. 뭐 어쩌다고. 뭐 어떻다고. 오 맞아 맞아 맞아. 막 이게 그냥 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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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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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요 세상이 바뀌어버리더라고. 그전에는 억압과 모든 비교 경쟁 속에서 체면과 눈치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존감이 막 바닥까지 상처 아래에 있으니까 막 바닥까지 공황장애까지 있으니까 바닥까지 내려가서 대인기피증이 와서 왜 내가 전에 네보다 더 낫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 부흥 너보다 더 많이 했어. 시애기 까불지 마.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어 근데 그날 밤 막 이 토설을 하고 깨닫고 나고 나니까 어머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도 이뻐 이뻐 이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이뻐 이뻐 이뻐. 이렇게 그대로의 그 모습이 받아들여지더라고. 그
그리고 맞아요, 아버지. 뭐 이렇게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이런 인생도 살아봐야 되고 이런 인생도 살아봐야지요. 아, 내게 이게 필요했군요. 아멘. 이게 필요했다면 또 이런 날도 오겠군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그때 저는 역할극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와, 인생이 날마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구나. 어떤 날은 낮은 골짜기에도 가야 되구나. 어떤 날은 높은 산에도 또 올라가야 되구나. 오, 어떤 날은 열 손가락에 반지 끼고 어머 어머 이렇게도 살아야 되구나. 어머나, 어느 날은 막 또 몸빼 입고 막 응? 이렇게도 살아야 되구나. 다 과정일 뿐이구나. 솔로몬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과정이구나. 이게 머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와들, 여기에서. 그리고 비로소 수용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난 이렇게 돼야 되고 난 이렇게 노노 오케이 있는 그대로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살다 보면 알게 돼. 살아가다가 보니까 돌고 돌고 도는 게 인생이고, 아, 각자에게 몫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 인생에 대한 분량도 따로 있다는 걸 알면서 나를 받아들이니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환경도 사랑하게 되고 내 환경이 귀하게 여겨지고, 와,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환경에 놓여졌을까? 이 환경이 막 너무 보배로워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졸업시켜 주더만. 할렐루야! 밀어내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셔. 어차피 인생은 70이고 강건한 80이에요. 천년을 살 수 없어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보낸 거예요. 절대 영원한 도성이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도성이 따로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린 다 바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살아가면 그것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수용해야 돼. 받아들여. 지금 막 쫓겨다니고 있어? 부도 나갔고 막 도망다니고 있어? 괜찮아. 그 상황도 즐겨야 돼. 언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어? 아싸 아싸 그러고 막 즐겨버려 즐겨버려. 그러면 그놈들이 다 도망가버려. 이런 샹놈의 새끼 들어와 들어와 이 샹놈의 새끼야. 먹다 먹다 이 개새끼 그냥 샹놈의 새끼 먹다 이 개놈의 새끼야. 어, 그랬더니 가버리더라니까. 할래. 가버리더라고. 제가 8년 만에 그 깨달은 거예요. 8년 만에 깡패한테 쫓기다가. 그 아직까지 못 오고 있어, 걔들이. 내가 못 따라 그랬더니.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마음의 줄을 다 놔버려. 놔버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즐기세요. 다시 그거 돌아오지 않아. 그냥 막 즐겨버려, 즐겨버려. 개굴창에 빠져서 들어가 목욕해버려. 까짓게 그냥. 막 목욕해버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언제 시궁창에 빠지겠어. 그럴 때나 빠져야지. 그냥 거기서 막 놀아버려 놀아버려.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자가 안 되겠다 그러고 빨리 꺼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안 빠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빨리 졸업해 졸업. 그렇게 질질 끌지 말고. 아셨죠? 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변할 수 있어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80%가 퇴원할 수 있대요. 용서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게 없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걸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박스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장벽 중 하나가 용서하지 않음이 문제이다. 교회 내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용서하지 얼마나 중요성을 발휘하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인지에 대해 무감각해 있다. 그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금방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문제가 되리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 대해 이것이 바로 과거의 분노나 상처로서 힘든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집안 청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용서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용서를 할 때 감정이 청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용서했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용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용서하지 않은 마음의 증상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많은 경우에 화가 난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회피한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는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살고 있다. 나에게는 부정적인 기억이 많다. 내 과거에 대해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가 죽기를 비밀스럽게 바래왔다.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들이 있다. 나는 때때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공상을 한다. 네. 내면에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것들을 가둬두고 있어요. 이제 그 비밀의 방을 부셔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풀어놔주세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암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거 빨리 다 풀어놓으세요. 부흥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요.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병 걸린 사람 너무 많아. 디스크부터 암병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리하게 말라가는 것들, 심령이 다 피폐해지는 것,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되는 겁니다. 왜 용서하지 않음이 죄가 되는가, 죄인가 읽어봐요. 시작.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이 된다. 그것은 당신을 손상시킨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손상시킨다. 네,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망칩니다. 용서는 네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 그 다음에 공동체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돼요. 내가 상처 준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또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방향에서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서의 단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감정에다가 묶어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는 이성적인 게 먼저 갑니다. 이성적으로 지각, 내가 판단 분별, 나의 지성으로 그래 용서하겠어 라고 판단하고 말해야 됩니다. 용서는 수학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어. 우리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왜? 죄 용서받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감정과 같이 감정으로 치부해 갖고 그쪽에 먼저 갖다 붙이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 그래 계산,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계산 끝났어. 주님이 다 계산해 주셨어. 두 번째는 내가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자. 이렇게 마음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용서하자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가 감정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감정 치유는요 나중에 아 나 용서했어요. 그런데 감정은 아직 용서가 안 됐어. 우리가 상처가 났죠. 자 찢어졌어. 꿰맸어. 꿰매가지고
괜찮은데 그쪽에 찢어진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우리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그래 용서하겠어 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 감정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반복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면서 그것 때문에 겪었던 그 아픔의 세월들 속에 남아있는 감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따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면 그렇게 아팠던 세월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셔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상처받았던 우리들을 놀랍게 보상해줘.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을 기뻐하셔.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법적인 글의 작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두 번째가 감정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묶여 있어요. 저기에 그 인간이 저기 있어. 용서를 안 한 거야.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했지만 그 인간 꼴보기 싫어. 이게 지름길인데 고리로 못 가고 이렇게 돌아서 그 인간 꼴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 여러분 이거 이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나는 혼자 지금 이 사람 종로로 타고 있어. 깨달아집니까? 이게 우리 감정의 문제예요. 그 바보 짓을 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빨리 감정에서 풀어놔버리세요. 풀어놔버리세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종아 네 마음 안에 저 북방 얼음산보다도 더 깊고 높은 얼음산이 있다. 네가 뭘 원하지? 네. 그게 되길 원하느냐? 네. 그 얼음산을 깨뜨려야 된다. 저는 그 얼음산이 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했어요. 싫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이랬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붙잡고. 그래서 기도만 들어가면 자 기도가 이제 한 시간 들어갑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들어가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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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자 이거는 그냥 불 받는 거예요. 한 시간은 불 그냥 조용 불 이게 한 시간짜리야. 예, 아셨지? 예, 불도 못 받고 끝나는 사람도 많지. 예. 이거는 한 시간짜리 불 받으면서 막 때 뺏기고 광 내고 이러는 게 이제 묵은 때서 좀 벗겨내고 이게 이제 한 시간짜리 두 시간 한 시간 경계선을 넘어서 두 시간 넘어갈 때. 성령님이 막 노래를 부르게 하지. 찬양이 막 나와. 깊은 내면에서부터 막 찬양이 나오면 쑥 들어가. 이제 두 시간짜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꼭꼭 골목길 돌았을 때에 꼭꼭 뭐가 있느냐? 그 골목에서 그대를 만난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 기도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꼭 단골 손님이 뭐 지나가듯이 그게 딱 가서 부딪혀. 아픔의 자리에 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딱 가게 돼. 그게 딱 경계선에 서가지고 있어. 이걸 뚫어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3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 그래서 골목길 돌아갈 때에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 것이 싫어요. 못해요. 용서 못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더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멘 끝. 왜? 거기 있으면은 이거 이제 뚫어야 되잖아. 뚫으면 막 콧물 나와야지. 나는 죄도 안 졌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내가 용서해야 되지. 나는 그거 아주 눈꼴 씌워서 하기 싫지. 왜? 감정이 치유가 안 됐으니까. 뭐 아담의 치유가 여기 꽉 차 있으니까 못해 못해. 그래서 아멘 기도 끝내. 그런데
그런 게 반복이 되면 우리의 심령이 드라이해지기 시작해요. 메말라져요. 감이 하나, 감이. 소리가 이 영감이 오고 기름 붐이 오면요. 박수도 이게 소리도 착착 소리가 들어붙어. 그런데 우리 감정도 똑같아. 기름 붐이 오면요. 이게 있어. 삘이 온다니까. 아멘. 이런 게 있어요. 있어. 노래만 삘이 오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있다니까. 예,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생각해요. 그런데 몇 번 거절을 해. 기도의 한 시간짜리에서 경계선을 넘어서 딱 여기 오면 안 돼, 싫어. 아멘. 기도 끝냈어. 요거 두세 번만 이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 아버지 팩 졸아버려. 기도 줄이 안 잡혀, 그때부터. 그리고 잠자는 영이 와서 콱 눌러버려. 기도가 안 돼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주여! 삐리릭 배터리 끝나버렸어. 우리가 기름 부으면 막 예! 이게 그냥 딸려서 올라가잖아. 근데 배터리 끝나버려. 삐리릭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드라이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찬양도 기름 부음이 오면요 착착 들어붙게 돼 있어.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이렇게 말도 막 들어. 이게 막 쫙 이게 드라이죠. 내 사랑하는 그 노래가 날라가 버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쟤 오늘 밤 불 받았네. 아이고 저 마른 장작 떼고 있구나.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회개하세요. 그런 것도 모르면 안 돼. 기도한다는 사람은 상대의 기도 소리를 딱 들으면 오늘 불 받고 있구나. 기도되고 있구나. 너 오늘 기도 헤매고 있구나. 너 지금 안 되고 있지? 너 오늘 돌아다니다가 왔구나. 이게 다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은 탁탁탁 분별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까지 가봤어야 분별이 되지. 가보지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것이요. 날마다 골목길 돌아 이것만 해가지고 이것만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왜? 안 하면 내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했죠. 상대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또 그 순간에 또 제가 또 딜을 했어요. 딜을 아브라함을 닮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딜을 하듯이 나도 막 기도에 딱 잡히면 딜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뭐 줄 건데요? 막 이렇게 딜을 여러분들도 뭘 달라고 하셔야 돼. 그랬더니 성령님이 뭘 주랴? 이렇게 물으셔. 물으셔. 이건 개인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에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도했지. 저는 개척자고 저 혼자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저 사명자라고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버지 목회에 목양에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 아, 내가 지금 생각해도 엄청 기특해. 내가 너무 잘 구한 것 같아. 이런 구해도 잘 구해야 된다니까. 목양의 축복을 구했는데 진짜 감사하게 개척자로서 참 시집친정 다 해갖고 제가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어서 이만큼 왔으면 엄청 잘 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용서하셔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피폐해져서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페이지 넘겼죠? 결론입니다. 용서는 복수하고 싶은 나의 본능. 당신이 나에게 상처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줄 권리가 있어 하는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우리는 상처 줄 권리가 없어. 우리는 용서만이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와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해 내가 하고 있는 판단으로부터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꿔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 인간을 미워 죽겠는데 기도만 하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거 환장할 일 아니겠어요? 아니 어째 그렇게 그만 사랑하시나이까? 나는 안 사랑합니까? 뭐 이런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가야지 사람의 관점에서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네. 그 사람을 위해 해로운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한 겁니다. 용서는 속박과 미움 또는 우리에게 해를 준 사람과 건강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쏠타이 혼의 묶임. 용서하지 않으면 혼적 묶임이 반드시 와. 혼적 묶임은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해. 이걸 풀어놔야 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반응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성적인 선택,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용서는 과정이에요. 머리에서 먼저 합니다. 머리에서 하면 가슴에서 시간이 지나면 되게 돼 있어. 그전에는 이게 엄청 큰 덩어리로 보였어. 근데 얘를 그냥 내버려두고 너 용서했어 하고 다니면서 막 한 바퀴 돌고 돌아왔더니 얘가 요만해져 버렸어. 별거 아니야.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머나 내가 저까지 끌갖고 내가 그렇게 속 썩었나? 내 자신이 웃겨져 버려. 아멘. 예, 먼저 머리에서 이성적 판단 아래 빨리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뒤로 넘겨보십시오. 옆에 이제 뭐 느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테라피에 들어오면 이 부분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용서의 장애물들입니다. 용서의 장애물. 왜 불공의의 문제가 있어요? 왜 내가 그걸 풀어줘야 돼?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인해 생긴 고통에 대해 복수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당신이 그들을 당신으로부터 풀어주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다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용서해도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넘겨버리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용서해줘버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줄 때의 억울함이 뭔가 하면 제가 벌 받아야 되는데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냐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거든. 벌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 아멘. 당신 내면에 분노를 간직하고 있으면 분노 감정이라는 보자기를 풀면 그 속에 전부 상처투성이에요. 상처는 뭐예요? 나로부터 된 게 아니고 너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했다면 상처는 해결이 됐거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이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수가 와서 집을 짓죠. 고아 심리가 들어와서 날마다 쓸쓸하고 외롭고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공허하고 욕구불만. 그래서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온갖 이상한 중독에 다 빠지는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용서하세요. 이성적 머리에서부터 먼저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을 직면하자. 자, 그 위에 내가 화나 있는 그 사람에 대해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 느낌. 내가 상대에 대해서 나 너한테 화나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통제받을 것 같아. 아니야. 그건 네 착각이야. 내가 너한테 화나 있어.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밥 잘 처먹는다니까.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나 열받았으니까 밥도 안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인간은 혼자 라면 삶아서 얼마나 잘 처먹고 있는지. 뭐 3일씩 막 이러고 있으면 저 인간이 죽을 것 같은데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잘 돌아다녀. 나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같이 살지 마. 할렐루야. 빨리 용서해줘버려. 내가 막 이렇게 있다고 그 사람을 통제하지 않아요. 아셨죠? 빨리 용서해버리세요. 예,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상대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 부분으로 통제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면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 화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살려고 한다. 그럼요. 제가 나한테 화나 있어. 그럼 걔 보기 싫어서 돌아다니지. 어머나 쟤 왜 저래. 그러고 자기 혼자 닐일이야 닐일이야 이러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나만 괴로운 거야. 오늘 여기 그렇게 하고 있는 여인들이여 회개할지어다. 빨리 정신 차려. 오늘 집에 가서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어머 어머 이런 것도 좀 바르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괜히 그렇게 하고 살지 마. 아셨죠? 네. 자, 직면하세요. 때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화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또 거짓 힘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내 삶에 미쳐져도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십시오. 빨리 용서하십시오. 자, 그 밑에 그 읽어봐요. 시작. 당신이 원하듯 죄의 결과가 당신의 삶에 영향이 미쳐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런 결과 속에서 사는데 쓴 마음과 속박의 자리에서 살든지 아니면 용서가 가져오는 자유함의 자리에서 살든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네, 아멘.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영향받잖아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아는 자가 됐으니까 우리 삶을 평안하고 안정된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돼. 대신 회개기도 하고 대신 용서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돼. 아멘. 너무 고통스러운 계속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중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끔찍한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하면 당신이 끈장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억할 것은 당신이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당신은 그 숨겨진 기억의 결과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 당신은 힘든 감정적 고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라. 계속 당신이 그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이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는 하겠지만 한계를 넘어설 만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해나갈 때 예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당신이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용서한 후에 감정이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네, 아멘. 직면하십시오. 용서를 먼저 이성적 판단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은 나중에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가 걸렸을 때 내가 왜 두렵지를 계속 찾아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처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시고 그 직면 상처에 대해서 직면하는 두려움을 버리시고 직면을 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일 속에는 화가 없는 것이거든. 내가 감정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테라피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큰 고통의 웅덩이를 파놓은 것이어서 염려 근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신경질적 행동과 심지어는 정신적 질병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럼요.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민성 질병 80%를 가져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열어놔버리세요. 내가 잠그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죽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풀어놔버리세요. 용서해버리세요. 그러면 감정으로는 지금 안 돼도 이성적 판단에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어 이거를 하다가 뭐 어느 날 정말 저절로 용서가 돼버립니다. 아멘.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십니다.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것,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하셨을 땐 이유가 있다. 섭리론적 관점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대체로 말미암아 그랬든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보면 죄 때문에 포로로 간 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지름길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이든 해석을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죄가 있는 곳엔 은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용서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해석을 잘해야 돼. 아, 이유가 있지, 뜻이 있지. 그리고 세월이만큼 지나서 보니까 요셉을 보세요. 어머나, 형아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했었어.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에 더 가서 지난 날을 묵상해 보니 그랬었구나. 섭리론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폭넓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그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뭐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배로 일어날 것입니다. 스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무리 그 기도문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한 당신의 인내하심과 친절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안에 자리 잡은 쓴 마음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제가 고백하게 되기를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음을 이제 이해합니다. 이제 제가 자기점검 시간을 가질 때 저로 하여금 쓴 마음이나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갖도록 만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있었는지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